Jazz Club.4장의 조커가 있고요. 4장의 에이스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, 다섯, 여섯, 일곱 장의 카드를 가지고 마술을 보여드릴 건데요. 우선 4장의 에이스들 중에 스페이드 에이스는 대장입니다. 나머지 에이스는 밑에다가 잘 내려오도록 할게요. 이 에이스가 정말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흩어져 있더라도 신호를 주면 에이스가 중간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. 에이. 대박이지 않습니까?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에이스, 마지막 세 번째 에이스까지 모든 에이스가 이동이 되었는데요. 그렇다면 밑에 있는 카드는 모두 조커 카드들이겠죠? 와우! 그런데 제가 이런 마술을 보여드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마술사가 들고 있는 이 에이스만 있으면 카드 게임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, 즉 흩어져 있는 에이스를 신호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패로 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요. 사실 이 4장의 에이스는 카드게임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모든 카드가 다른 카드이기 때문이죠.